우선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문화재는 종류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는데요. 유형문화재 중 국가의 보호 아래가 오래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보물은 역사, 예술, 기술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보물급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물에 비해 국보의 수량이 한정적인 이유이며 경우에 따라 보물이 국보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송해문으로 2018년 10월 현재 336점이 있으며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인데요. 보물의 수는 2132점입니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번호는 각 문화재가 갖는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닌 지정순서상 국보 1점, 보물 16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 33점, 강원도 지정 문화재 91점 등 총 124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1점, 보물 16점, 사적 3점, 명승 4점, 천연기념물 5점, 중요 민속자료 1점, 중요 무형 문화재 2점, 등록 문화재 1점으로 총 33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비해 국가 지정 문화재는 3배가량 많습니다. 원주의 경우 지정 문화재 중 국가 지정은 12개, 강원도 지정은 31개,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1개, 보물 4개, 사적 3개, 천연기념물 3개, 강원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 문화재 23, 기념물 3개, 무형 문화재 5, 문화재 자료 13개입니다. 오늘은 강릉의 국보와 보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은 현재 국보 1점, 보물 1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보는 제51호 강릉이명관 3분이 있습니다. 강릉의 보물은 16점이 있는데 제87호 강릉 칭북사지 3층 석탑, 제84호 강릉 칭북사지 석조 보살좌상,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제85호 강릉 굴산사지 승탑,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좌상, 제165호 강릉 오죽헌, 제183호 강릉 해운정, 제82호 강릉 대천리 당간지주, 제83호 강릉 수물리 당간지주, 제191호 강릉 부연사 낭원대사탑, 제192호 강릉 부연사 낭원대사탑 B, 제214호 강릉양교 대성전, 제602호 율곡 이해수고본 경목요결, 제603호 문모 잡과 방목, 제1220호 명안 공지 관련 유물, 제1625-1호 황기로 초서가 있음도 제51호 강릉 이명관 3분입니다. 강릉시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현존하는 유일한 객사 정문입니다. 강릉남산의 오성정, 금산의 월화정, 경포의 방해정은 객사의 일부를 옮겨 지었습니다. 옛 명칭은 강릉객사문이었는데 2010년 4월부터 문화재 심의를 거쳐 이명관 3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물 제87호 강릉 칭북사지 3층 석탑입니다. 강릉시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범일 국사가 지은 신북사의 남은 석탑으로 고려 초기, 즉 10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이 중기 단위의 3층에 탑신부를 세운 형식입니다. 기단부는 지대석 상면에 복련을 세렸고 하층 기단 면석에 안상을 세겨 고려 초기 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돌 밑면에 받침수가 3단으로 되어 있고 단마다 화려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84호 강릉 칭북사지 석조 보살좌상입니다. 강릉시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고 머리에는 긴 원통형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신복사지 3층 석탑이 화려한 양식으로 조금 경박할 수도 있지만 보살좌상의 간절함으로 경건함을 찾고 있고 반대로 보살좌상의 소박하나 다소 초라할 수 있음은 3층 석탑의 무게감으로 종교적 가치를 드높이는 아주 조화로운 문화재입니다. 보물 제86호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입니다. 강릉시 구정면에 있습니다. 범일 국사가 창건한
굴산사의 옛터에 남아있는 당관 지주입니다. 신라 문성왕 9년 847년 범일 국사가 창건한 굴산사의 옛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당관 지주입니다. 당관 지주란 당은 깃발, 당간은 깃대, 당관 지주는 기술간 깃대를 고정시키는 지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거대해서 웅장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물 제85 강릉 굴산사지 승탑입니다. 강릉시 구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범일 국사의 사리를 모신 탑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양식으로 중간 받침돌의 8개 기둥에는 천상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입니다. 강릉 시립박물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오른팔이 없어진 불완전한 보살상이지만 입체감이 풍부하고 매우 활달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희귀한 작품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중인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과 짝을 이루는 보살상으로 추정됩니다. 조각 수법이 흡사한 고려시대의 우수한 작품입니다. 보물 제165 강릉 오죽헌입니다. 강릉 오죽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곱 이이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으로 우리나라 주택 건축물 가운데 비교적 오래된 건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입니다. 강릉시 초당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포호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했고 해운정이라는 현판은 송시열의 글씨입니다. 겉은 소박하고 안쪽은 세련된 조각이 장식하고 있는 별당 건물입니다. 보물 제82호 강릉 대창리 당관 지주입니다.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내에 남아있으며 주변에서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되어 이 주변이 절터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유물로 굴산사지 당관 지주만큼 크지는 않지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93호 강릉 수물리 당관 지주입니다. 강릉시 옥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주의 남쪽 면에 조선중종 3년 1508년과 순조 17년 1817년에 복원되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입니다. 강릉시 성산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현사 뒤편 좁고 험난한 산길을 15분 정도 오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낭원은 930년 신라 경순왕 4년에 태어나 고려 태조 13년에 입적한 남아려조의 고승으로서 탑기가 940년 고려 태조 23년에 건립되었으므로 이 탑도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붕돌은 두터운 편이며 경사가 급하고 8곳의 귀퉁이마다 꽃장 얹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보물 제192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 탑비입니다. 강릉시 성산면에 소재합니다. 보현사 입구에 남아있으며 비는 거북 받침돌 위로 비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렸습니다. 꼭대기에는 석탑에서처럼 엎어놓은 그릇 모양의 장식과 1단의 바퀴 모양의 장식을 갖추고 연꽃 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얹고 있어 특이한 모습입니다.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개성전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합니다. 강릉향교는 성균관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1313년 충선왕 5년에 강릉도 알렴사 김승인이 강릉과 부산 연저감 아래 향교를 건립하였습니다. 1411년에 불에 타버려 1413년에 강릉대도 호부판관 이맹상이 강릉의 명사 68인과 발의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09년에는 명륜당의 화산학교를 설립하여 신문학을 연구하였고 1961년에 중소하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의 중심 건물로 많은 선비와 학자를 배출한 전통 깊은 건축 문화재입니다. 보물 제602호 율곡 이이의 수고본 경몽요결입니다. 강릉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선조 때 관직을 떠나 해주에 있을 때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입문교재로 쓰기 위해 저술한 서적입니다. 덕행과 지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과정의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인조댁 향교의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보물 제603호 문무잡과 박목입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초창고에 있습니다. 중종 8년에 문무적과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의 명단입니다. 세종갑 2년에 주조한 활자로 인쇄 문화연구와 조선시대 주요 인물 연구에 주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물 제천 220호 명안공주 관련 유물입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초창고에 있습니다. 조선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와 그가 거처하던 명안궁과 관련된 전정류, 고문서류, 유물 등으로 당시 공주궁의 생활상에 엿볼 수 있고 서예 연구의 예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보물 제천 625-1호 황기로 초서입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초창고에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서예가 황기로가 당나라 시인 이군옥의 시를 초서로 쓴 작품으로 힘차고 운동감 넘치는 생동한 눈필과 변화로운 짜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하단 부분에 몇 글자가 없어졌지만 황기로의 특징이 잘 나타난 대표적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 크기가 큰 편에 속합니다. 이 밖에 강릉에서 발견되었거나 강릉 문화재인데 여건상 외부에 보관 중인 두 가지 국보가 있습니다.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 보살 좌상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래 강릉 한송사 절터에 있던 보살상으로 1912년 일본으로 옮겨졌다가 1965년 조인된 한유협정에 따라 되돌려 받았습니다. 잘려진 머리 부분을 붙일 때의 흔적과 이마 부분에 배코가 떨어져 나가면서 입은 손상이 남아있을 뿐 거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석불상의 재료가 거의 파강암인데 비하여 이 보살상은 흰 대리석으로 만든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든 시기는 고려 초인 10세기로 추정됩니다. 국보 제142호 동국정운입니다. 건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입니다. 왕명으로 집현전 학사 신숙주 최항 성산문, 박팽년 이계 강현 이연노 조변한, 김증 등 9명이 편찬에 착수하여 1447년 세종 29년에 완성, 이듬해 간행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으나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첫째 관과 여섯째 관이 발견되었고 1972년 강원도 강릉에서 여섯 관 전질이 발견되었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 완성 후 한국 한자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국 송나라의 운서 광운 및 지분과 명나라 운서 홍무정운 등을 참고로 삼아 엮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91운 23자모로 되어 있으며 글자마다 국어음을 먼저 표기한 다음 그 밑에 한자를 달았는데 엄선한 23자모는 그대로 훈민정음의 초성체계와 일치합니다. 조선 초기의 한자음과 훈민정음 연구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안행한